오늘은 휴일이라 5.18, 뭐, 오늘 다또 토요일이고. 집에서 이렇게 사과 토스트를 지금 만든 중이에요. 사과 토스트에는 영양이 불충분하니까 계란도 깔고, 버터에다 구운 빵을 계란도 앞뒤로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얹고, 그 다음에 사과를 얹었어요. 사과 얹고, 그 다음 파프리카를 얹어서, 또 자색양파를, 밭에서 뽑은 자색양파를, 이렇게 자색양파를 얹고,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치즈하고, 치즈를 얹어서, 여기다 치즈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. 그냥 토스트는 그냥 그 영양가가 부실하니까, 이렇게 밭에서 난 작물, 자색 양파하고 또 사과 좀 먹고, 사과가 달고 아주 맛있어요. 사과 좀 먹고,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얹어주면 치즈가 녹아서 이렇게 흘리지 않게 딱 붙어요.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싹 감싸죠. 쏟아지지 않고 먹기도 좋아요. 그럼 이제 이 속에 부족한 단백질은 이제 계란에 있지만, 칼슘 같은 게, 치즈에서 이제 칼슘 같은 게 이렇게 영양을 또 받았으면 하죠. 그냥 이게 토스트에다가, 버터에다 구운 거에다가 이렇게